주어진 첫 번째 곡선 fx라고 하고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주어진 두 번째 곡선 gx라고 하고 빨간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어려운 곡선은 아니라서 뭐 여러분들이 이거 그리는 그림 때문에 고전할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g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은 또 그리고 왼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른쪽은 y는 로그 2x 자리고요. 왼쪽은 y는 마이너스 로그 2x 자리고요. 그리고 y는 2의 빼기 x를 상징한다고 합시다. 교점이 x1, 여기 교점이 x2가 될 것이고, 알다시피 바로 이 사람들은 서로서로 함수와 역함수 관계니까 그림을 조금 더잘 그릴 걸 그랬네. 여기 y는 x라는 직선이 지나가게 되면 네, 여긴 x1, y1이 똑같을 것이구나. 뭐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일단 기본이니까요. 그래, 기본은 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 위에 있다가 밑으로 갔죠. 또 밑에 있던 사람이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F라는 함수가 G보다 더 아래쪽에, X1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F라는 함수가 G보다 아래쪽에 있고요. 이쪽은 F가 G보다 위쪽에 있고, X2보다 큰 쪽은 F가 다시 G보다 아래쪽으로 가는 그런 특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F는 파란색 함수인 지수 함수를 말한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러니까 기역에서부터 사실은 시종일관, x1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이 왼쪽에 있다면 fg 해서 f가 작다를 만족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2는 f가 더 크다를 만족하는 사람이면 x1이 그 사이에 있다는 걸 말해주는 증거가 될수 있는 거죠. 그거 계산에 집중을 하면 돼요. 그래서 f니까 나는 지수에 집어넣겠다. 그러면 이거는 루트 2분의 뭐 1인가요? g는 뭐야? g에 집어넣어보라. 로그 마이너스 로그 2에 2분의 1 들어간 얘는 1이네. 그럼 이건 1.4니까요. 1.4분의 1은 1보다 작습니다. f가 진짜 g보다 작네요. 그래서 2분의 1이 이쪽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줄수 있는 증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럼 2분의 루트 2는 f가 더 커야 하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한 계산만 하면 되는데 니은이 좀 어려워요. 제가 니은에 좀 독특한 방식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잘 배워두세요. 조금만. 자,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마무리하고 갑시다. 2분의 루트 2는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G에다가, 그러니까 로그 2의 마이너스 자리에다가 2분의 루트 2를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것은 2의 2분의 루트 2분의 1이 되겠고, 오른쪽은 이게 뭐야? 2분의 1 빼기 1이니까 2분의 1쯤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2인데요. 2분의 루트2란 2분의 1.4 정도를 말하죠. 1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당연히 1이 더 크겠죠? 분모가 클수록 분수는 작은 거니까 F쪽이 큰게 맞구나. 그래서 조건에 딱딱 들어맞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건에 딱딱 맞아요. 좋아. 그러면 기억 괜찮은 거죠. 아, 기억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마찬가지로 니은에서도 똑같은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뭐 일단 다 계산 끝났으니까 이분들 자 이쪽으로 이렇게 모시자. 자, 이제 니은 세제곱근 2와 제곱근 2 x2 다 그랬으니까 x2를 사이에 두고 세제곱근이 들어가면 f가 더큰 상태에서 루트2는 g가 더큰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계산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세제곱근 2와 그 다음에 로그 2의 세제곱근 2를 크기 대소 비교를 해주는 거죠. 자, 공간 조금만 좀 떨길게요. 근데 이쪽은 벌써 3분의 1인 게 나왔지만 이 왼쪽이 문제죠. 이게 도대체 얼만지 조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론 이제 그 일반적인 교재 해설에 나와 있는 풀이는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 풀이 말고 조금 더 직관적인 다른 풀이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죠. 난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다 K로 그리고 양변의 로그를 씌워보아요.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좀 독특해서 이게 잘 맞아떨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세제곱근 루트 2는 잠깐 낙서할게요. 3번 곱해서 2 근처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1.1이면 자, 11 곱하기 11은 121 거기에 11도 곱하면 121 121 1.331이 1.1을 가지고 계속 곱해서 만든 결과 1.1을 3번 곱한 결과는 1.331입니다. 1.1을 두 번 곱한다. 근데 이제 12, 12로 그냥 12, 12 해주면 144잖아요. 걷다가 12 해주면 288에 144니까 8, 2, 7, 1. 1.728 정도 나와요. 이거 계산하는 거 얼마 안 걸려요. 13, 13이면은 9, 3, 31이니까 1699 거기에 13을 또 곱하면 이거 뭐 2 넘어가네. 예, 보나마나.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1.2보다 조금 크겠다 그래서 대충 요거를 1.2로 잡은 이유입니다. 세 번 곱하는 게 항상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입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괜찮네 할만하네 이런 생각 드는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훈련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로그인은 0.3010이잖아 아, 요때 이제 요 방법을 쓰려면 여러분들이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은 0.4771이고 로그 4는 0.6020이고 로그 5는 0.6990이고 로그 6은 0.778 하나 정도까지는 외워두면 좋아요. 네. 그러면 그런 그 힘을 바탕으로 지금 같은 간단한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요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태는 되어야 한다.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건 몇 번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기억하는 게 0.3이나 0.48, 0.6, 0.7, 0.78 같은 근사값으로 외워도 괜찮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두 수를 곱한 결과니까 마이너스 0.36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로그 쪽으로 보내서 로그 k분의 1이 0.36 이란 뜻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로그 2가 0.3이고 로그 3이 0.48이잖아요. 그러니까 0.36은 이게 로그 2. 얼마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죠? k분의 1이 2. 얼마쯤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k는 2. 얼마 분의 1이겠죠? 자, k는 2. 얼마 분의 1이었어요. 쌤이 지금 그거 찾고 싶어서 계속 계산했는데 드디어 좀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애는 아까부터 3분의 1이어서 나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누가 더 큽니까? 예, 당연히 F쪽이 훨씬 큰 게 딱 드러나죠. 그래서 조건에 잘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F와 G를 구해내서 비교 가능했습니다. 루트2는 워낙 쉬워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금방 G쪽이 더 크다는 것도 알아낼 수 있죠. 얘가 좀 문제인데 항상. 그래서 루트2는 여기 조건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쌤이 요건 계산 안 하겠지만 뭐 여러분들 요거 때문에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조건도 만족하기 때문에 아, 니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바로 요런 뭐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 이제 디귿으로 갈 텐데요. 역시 디귿도 방금 니은에서 한 것처럼 이제 y1, y2를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 보자고요. 요 그림은 가져갈게요. 요거 중요하니까. 자, y1이라는 것은 사실은 x1과 같은 개념이죠. 아까 그거 y는 x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x1이 그러면 그 2분의 1과 그 2분의 루트 2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y1의 범위 하나는 금방 계산이
가능하죠. x1이니까. 그 y2의 범위는 그 아까 y2 어디 갔지? 이 x2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y2는 x2의 y좌표인데요. 그럼 이제 그게 로그 위에 있다고 상상해보면 y2는 로그 2의 x2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x2의 범위가 아까 전에 그 세 제곱근 2와 루트 2 사이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로그 2의 x2는 로그 2의 루트 2와 그 다음에 로그 2의 세 제곱근 2 사이에 있겠네. 그러면 y2는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y2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아닐까. 그럼 이 둘을 서로 뺀다면 최대값은 여기서 이제 여기 빼는 거랑 같겠죠. 그래서 아 참 정정할게요. 부등식의 빼기인데 2분의 1을 적으면 안 되죠. 이쪽에 최대값에서 이쪽에 최소값을 빼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이 여기 오는 걸로 아니 2분의 1을 빼는 게 아니고 3분의 1을 빼는 걸로 이렇게 와야 되죠. 이건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2분의 루트 2에서 3분의 1을 빼주면 되니까 우리가 6분의 3 루트 2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다른 교재들이 이 부분에서 좀 이제 약간 다른 풀이를 해요. 한번 그거는 답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따라할 수 있는 마음에 드는 분들은 그 풀이를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 풀이가 조금 이해는 가는데 읽어서 야 저거 시험 때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한번 이런 방식의 접근법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